비가 내린 날엔 가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소원을 빌기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죠. 야, 무지개 떴어. 봐봐. 또 무지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만져보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와 무지개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뭔 무지개가 있어? 빛은 공기 중에 물방울을 만나면 굴절반사 굴절을 거치면서 여러 색깔의 빛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빛이 이거 하나는 아니죠. 물방울 전체에 태양 광선이 들어가요. 빨간색 광선을 추적해보죠. 물방울이 구형이라 빨간 빛이 빠져나오는 방향이 모두 다르지만 특정한 각도에서 많은 광선이 뭉칩니다. 무지개각이라고 하죠. 우리 눈은 이 빛을 인식해요. 가장 세잖아요. 빛의 색깔에 따라 무지개각이 다릅니다. 빨간색이 가장 큰 42도, 보라색이 가장 작은 41도 정도죠. 우리 눈엔 특정 각도로 반사된 색깔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선 가장 많이 꺾인 빨강, 여기선 가장 적게 꺾인 보라, 빨주노초파남보 반원 모양 맞죠? 그러니까 당신이 본 무지개는 당신에게만 존재했던 거예요. 무지개처럼 우리의 욕망도 목표와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존재해요. 다가가면 사라지거든요. 지금을 즐기세요.